안녕하십니까. 영화감독 오인천입니다. 이번에는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단편 영화 작품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지금 이렇게 옆에 이렇게 보이는 작품은 럭키 데이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. 2007년 가을에 만든 작품입니다. 제가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영화과에 1학년으로 그 재학을 했을 때 영상과 음향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영상과 음향이라는 1학년 2학기 영화과 과목 중에 그 서스펜스라는 그 주제로 짧은 실습 단편을 그 만들라는 과제가 있었고 실습 과제에 맞춰서 촬영을 한 작품입니다. 카메라는 그 당시에 좀 많이 사용을 했었던 소니 PD150 카메라를 사용했고 따로 오디오 장비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. 촬영 장소는 지금은 없어진 한국예술종합학교 구관 건물에서 촬영을 했습니다. 예전에 안기부 건물로 사용을 했었다라는 소문이 무성한 건물이었는데 제가 촬영을 할 당시는 거의 철거일보 직전이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허가를 받고 촬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. 촬영 시간은 한 3시간에서 4시간 남짓이었고요. 주위에 별다른 그런 조명 장비 세팅 없이 그 주변의 복도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기본 조명, 복도에 세팅된 조명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촬영을 하였습니다. 우연찮게 지갑을 준 사람이 지갑을 훔치려다가 더 큰 일을 당한다라는 그러한 소재로 서스펜스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만들게 된 작품입니다. 저 영화에 사용한 칼은 진짜 칼입니다. 그래서 촬영을 할 때 주의를 많이 기울여서 좀 연습을 많이 해서 촬영을 한 기억이 납니다. 편집은 파이널 컷 프로 7으로 편집을 했습니다. 학교에 편집실이 따로 구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편집실을 이용해서 편집을 한 기억이 납니다. 촬영도 제가 직접 좀 했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. 지금이라면은 이 같은 소재로 아마 좀 다르게 좀 찍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근데 예전에 제가 만들었던 뭐 이런 실습 작품이긴 했지만은 이러한 작업들을 하게 되면서 좀 많은 경험을 하고 좀 배울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